네, 안녕하세요. 이엠트럭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2년 등록에 23년형으로 나온 1인 신조 8바레트의 광폭 냉동탑차입니다. 요즘 냉동탑차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일반 아무래도 고정쯤에서 냉동탑차, 특히 8바레트에서 10바레트 차량은 매출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업체에서 점점 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식자재마트 이런 데에서는 일반 탑으로도 많이 해요. 지금도 현재 많이 하는데 요즘 추세로는 광폭 냉동탑으로 많이 찾는 추세라서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은 실주행 거리 15,000km, 그 다음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역시나 앨리스 오토 모델의 6.6 와이드 적용이 됐고요. 현대 정품 냉동탑이지만 이게 하청받은 업체가 골드벤이에요. 그래서 탑 짜여짐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스도 다 들어갔고 하부 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부에는 이렇게 똑같이 GFL 압축판의 하이팩트로 바닥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보시면은 원냉이에요. 투냉은 아닌데 4구짜리 아주 큰 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동기 떨어뜨리는 데는 냉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왔다죠. 거기다가 바닥은 조르다 바닥이 아닌 일반 평바닥인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체크판, 거기다가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탑 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LED 등도 이렇게 다 달려 있으니까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시고 외판 한번 보시죠. 외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소모품류도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남아 있고요. 하부 상태는 볼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다 넣으신 거예요. 보시면은 아무리 골드벤에서 나온다고 정품탑이라고 해도 이렇게 스텐봉이 안 들어간 차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스텐봉이 다 전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성 서모마스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AS 업체 스티커도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뭐 냉동기가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이렇게 화성 서모 가셔서 이제 냉동기를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죠. 인판급 차량답게 지금 보시면은 비닐도 채 안 뜯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거기다가 오토미션, 앨리스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고 냉동기는 여기서 이렇게 작동하시면 되고요. 키 온 해갖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마이티 차량 중에서도 6.6 와이드 모델에 거의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옵션들은 아주 짱짱하게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동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직 15,000km가 채 안 탄 14,900km 탔습니다. 예. 하이패스도 이제 현대차들은 여기에 백미러 뒤쪽에다 넣으시면 되니까 돈 크게 들어가실 거 없이 뭐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장착한 다음에는 뭐 4채널 블랙박스 정도? 예. CCTV 정도 다시고 바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 제가 붙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시각주시. 내가 만약에 다른데 눈빛이 딴 데로 간다라고 하면 띠디디 소리 나게 이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니까요. 화물업 하시면은 대형사고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아주 훌륭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차량은 21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실주행 거리 15,000km 밖에 안 탔습니다. 1인 신조였던 차량이고 거기다가 실내나 차량 컨디션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8바레트의 민바닥 냉동탑차니까 광폭 냉동탑차니까 편안하게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은 이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